민주당은 1년 전부터 올 하반기부터 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끝없이 경고를 해왔습니다. 이것이 드디어 현실화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 민간 부채가 5천조라고 하는데요. 윤석열 출범 이후에 그 대출금리가 2% 올랐으니까 5천조에 2%면 100조 원이거든요. 100조 원의 이자를 과거보다 더 냈다라는 얘기죠.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부동산 시장, 금융시장 함께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번 주에는 많은 회사들의 이름들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언론에서 위기 지수를 매우 높게 보고 있다는 거죠. 급기야 보수 일간지의 논설 실장이 됐어요. 문정부 탓하기 시효는 끝났다. 8월달 기준 산업활동 동향이 나왔는데요. 설비 투자, 국내 기계 수주, 건설 수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올해 6, 7, 8월 마이너스가 어마어마하게 났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워질 것임을 확실한 지표입니다. 소매 판매 액 지수로 보시면은 마이너스 4.8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거죠. 도소매업, 숙박 음식업, 일반 소비와 관련된 쪽에 너무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물가가 9월에도 도공 행진을 벌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환율이 1350원까지 올라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가는 수입 물가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수입 물가가 3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결론적으로 물가는 계속 높은 수준에 있을 것이다. 금리는 안 떨어질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금리가 오르는데요. 그 당시 2%대에서 지금 미국 금리는 어젯밤에 4.9까지 와서 16년 만에 가장 높은 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5.1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금리도 현수준에서 내려갈 일은 거의 없을 거다.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클 거다라고 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 충분히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폭넓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민주당이었습니다.